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팔씨름 선수 백성열입니다. 자, 오랜만에 이제 웨이트를 시작해서 턱걸이를 한번 해봤는데요. 팔씨름 선수는 턱걸이가 약간 달라요. 저렇게 11자로 그립을 잡고 저 같은 경우는 3두를 이용해서 팔꿈치를 당기는 동작으로 턱걸이를 하고요. 이런 기본적인 턱걸이를 해주고 그 다음에는 보시다시피 당기면서 좁은 구간에서 훈련을 해주기도 하고 저렇게 바운스 각 근육들이나 관절에 약간의 충격을 주는 그런 훈련법도 있고요. 손목은 이때 살짝 말아주면서 몸 전체를 말아서 들어올린 느낌이에요. 자, 그 다음에 홀딩 방식 역시 좁은 구간이고요. 한 1, 2초 정도 올라가서 홀딩을 해주시는데 이때는 배까지 힘을 꽉 줘서 온몸이 딱 조여지는 느낌이 들어줘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쪽으로씩 기울여서 한 팔의 비중을 높이는 턱걸이고요. 이 같은 동작은 꾸준히 해주면은 한 팔 턱걸이를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턱걸이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트라이셉 바를 이용한 컬 훈련인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들어주는 경우도 있고요. 이두에만 집중하는 보디빌딩식과는 다르게 어깨와 등의 연계를 더 높여서 안정적인 조인트를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만 쓰는 방식이 있는데요. 저게 사실 그냥 들어올리는 게 아니라 팔씨름 방식으로 팔과 손을 계속해서 안쪽으로, 그러니까 양손이 박수치듯 닿는 느낌으로 계속 오므리고 있는 거예요. 들기도 하고 가운데로 모으기도 하면서 텐션을 계속해서 유지해 주는 겁니다. 엄청 힘들어요. 그리고 손을 위쪽이 아닌 밑에 쪽을 잡아서 조금 더 어프레셔 방식 손목을 세우는 데 집중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벤치프레스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고중량을 들기보다는 몸의 느낌을 살려서 쭉쭉 밀어서 한 30번 정도 해줬습니다. 자, 어렵지 않으니까요. 뭐 팔씨름을 좋아하시거나 좀 팔을 강하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 함께 따라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안녕.